학교폭력에서 예방을 하려면 네. 저는 이게 교실이 있고 우리 교실이 있고 내가 수업하는 교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. 네. 다른 학교. 다른 그러면 반도 늘 네. 늘 이제 조회 종 교실에 가기 전에 우리 교실은 내가 수업할 교실은 저쪽에 있어도 교실을 지나서 가. 내 학급을 내가 그 지나서 가. 네. 그왜 그러냐? 애들에게 잠재의식에 심어주는 거예요. 우리 담임은 늘 우리 곁에 있다. 그러니까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흥분을 할수 있는 어떤 소지 자체를 애당초 원초 봉쇄해버려요.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불쑥불쑥 가요, 제가. 처음에는 그런 애들이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, 점심시간, 교실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교실에 가서 그러니까 예방하는 거지. 그리고 야, 교실에 왜 있어? 우중충하게 점심시간에 나가. 그리고 1년 내내 축구공을 학급비로 축구공을 떨어지지 않게 해요. 사내 애들도 볼을 차야 돼요. 볼 바람 좀 빠진 공이라도 기증해라. 학급비로 다 써버리잖아. 축구공이 하나에 몇만 원이니까. 그래서 빠지는 거죠. 점심시간에만 나가. 왜 교실 안에 가서 교실은 내가 지킬게. 나가서 등나무 밑에서 피톤치드를 하든지 볼을 차든지 우중충한 콘크리트 깔아야지. 점심시간에 저희 우리 반은 아무도 없어. 나 혼자 누워서 자고.